도청 신도시의 보행자 우선도로에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도청 지하주차장으로 통행한다는 안동 MBC 보도와 관련해 도청 신도시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안동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안동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다음 달쯤 안건을 상정해 최종 결정한 뒤 시설 보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차량을 통행시킬 계획입니다. 한편 경상북도는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에 청사, 동문과 서문의 차량 차단기를 내려 통행 목적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기로 했습니다.